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개파랑입니다. 오늘은 코시컨트 미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경우 삼각함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익숙하실 겁니다. 뭐 배운 지 좀 오래되고 까먹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봤구나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코시컨트만 들어가도 그게 뭐였지 하면서 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아마 저는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역수예요. 역수.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다. 역수라 하는 것은 이제 분자가 1이고 이제 분모가 이제 뭐 사인 세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역수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세타 6심분법의 도수법에 의한 세타를 먼저 구했고 1 바탕으로 라디안을 구합니다. 라디안. 자 라디안을 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사인 세타는 이제 라디안을 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역수입니다. 역수. 역수니까 이제 1을 사인 세타로 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시컨트 세타를 도출을 할 수가 있다. 코시컨트 함수를 이렇게 도출을 하면요. 자, 이것이 이제 뭐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것을 이제 미분한 것, 코시컨트를 미분한 것이 바로 이제 무엇이다? 마이너스 코시컨트에다가 코탄젠트를 곱한 것이다. 자, 여기서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따라서 코시컨트 세타의 도함수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 이것이 이제 코시컨트 세타의 도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값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일단은 먼저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의 경우는요.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이미 구해진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구했죠. 코시컨트 세타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코탄젠트를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탄젠트는 1을 탄젠트 세타로 이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탄젠트에다가 여기에 라디안을 넣습니다. 이렇게 라디안을 넣으면은요, 이제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나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함수, 코시컨트 세타의 도함수를 이렇게 구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함수랑 도함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뭐라고 이제 나왔죠. 자, 이를 바탕으로 좀 약간 소팅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팅을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축 레이블을 먼저 이렇게 세타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세타를 먼저 넣습니다. 자, 이렇게 세타를 넣었는데 좀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세로축 레이블을 좀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축 레이블은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4로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4로 해가지고 하면은요 좀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이 되었으면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시컨트 세타랑 도함수가 이렇게 이제 도출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시컨트 세타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인의 역수입니다. 사인의 역수. 뭐 코사인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시컨트 세타의 어떤 이제 도함수 미분한 것이 이렇게 빨간색의 그래프로 이제 나타났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코시컨트 미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